유튜브 친구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유튜브 친구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유튜브 친구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다 왔나요? 다 왔으면 예쁜 눈으로 반짝반짝 선생님 바라볼까요? 예쁜 눈 반짝반짝 다 왔어요. 자, 우리 친구들 예배 성공, 인생 성공 다 같이 고백하면서 예배 시작해 볼게요. 손 준비! 손 준비 시작! 예배 성공, 인생 성공. 한 번 더 고백해 볼게요. 시작! 예배 성공, 인생 성공. 우리 2021년 주제 말씀인 너희가 그 땅을 차지할 것이라 말씀 암송해 볼게요. 시작!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 앞에서 그들을 쫓아내사 너희 목전에서 그들을 떠나게 하시리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그 땅을 차지할 것이라. 여호수아 23장 5절 말씀. 아멘. 다 같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시간 찬양 드리겠습니다. 얼마나 큰 축복인지.
같이 두 손 모으고 두 눈 감고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유치부 랩런트들과 함께 모여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유치부 랩런트들이 정말 말씀만 따라가고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랩런트들로 설 수 있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 같이 우리 기억해 찬양 드릴게요. 드릴게요.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 선물 찬양 드릴게요. 두 손 모으고 두 눈 감고 임마누엘 찬양 드리겠습니다. 묵상 기도 드림으로 예배를 시작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귀한 유치부 친구들이 귀한 예배에 참석할 수 있도록 모든 건강과 환경과 여건 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유치부 예배가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귀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의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15장입니다. 기쁘다 구주 오셨네. 기쁘다 구주 오셨네. 백성 맞으라. 백성 맞으라. 온 교회여 다 일어나. 위해서 최효실 선생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고 또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며 모든 일 속에서 절대 계획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어떤 것도 하나님 말씀 앞에서는 문제될 것이 없고 모든 답과 그릇을 우리에게 우리가 철저히 말씀을 따라갈 때 알고 준비하게 하셨기에 또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 이 시간 복음만 오직 그리스도만 우리의 기준 배경이 되어지고 어둠 권세 흑암이 무너지도록 축복하여 주세요. 유치부가 하나님께 찬양과 기도와 경배를 드립니다. 오직 성령 충만 주시고 갑절의 영감을 허락하여 주세요. 그래서 다른 것이 많이 차있는 이 시대에 우리의 렘넌트들과 교사들과 중직자와 교역자들이 모두 138 언약으로 보좌의 축복 가지고 살리는 자로 시공간 초월의 능력 237의 빛에 집중하여 힘을 얻고 기도하며 원네스 되고 말씀 붙잡고 승리하는 세계 복음화의 주역으로 서도록 축복하여 주세요. 이 언약이 꼭 후대의 후대에게 계속 전달될 수 있도록 나와 우리 유치부와 교회를 축복하여 주세요.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유치부 찬양대 하나님 앞에 찬양 드리겠습니다. 나 너의
할렐루야. 참 잘했어요. 우리 전사님 나오셔서 말씀 주시겠습니다. 유치부를 부르면 유치부를 부르면 자 우리 그리스도 죽을 고백할 준비됐나요? 준비됐나요? 네 그리스도 고백합니다. 시작.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 말씀 아멘. 그리스도는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십니다. 참 선지자 그리스도는 죄와 저주에서 해방 주셨습니다. 참 제사자 그리스도는 사단을 이길 권세를 주셨습니다. 참 왕 아멘. 자 예수님은 누구의 그리스도? 고백합니다. 시작. 예수님은 나의 그리스도입니다. 아멘.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따라합니다. 미리 누린 루디아. 미리 누린 루디아. 사도행전 16장 1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건하여 머물게 하니라. 사도행전 16장 15절 말씀 아멘. 자 우리 친구들 정말 우리가 하나님 자녀로 부름을 받고 우리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237 나라 5천 종족을 살리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지요? 이 언약 붙잡고 가는 자에게 항상 함께 한다는 약속을 주셨어요. 정말로 이 축복을 누렸던 사람이 있었어요. 바울 전도팀. 바울은 처음에는 종교 생활했어요. 그죠? 그리스도를 몰랐단 말이에요. 그리스도를 다메섹에서 그리스도를 깨닫고 정말 자기가 이 복음을 몰라서 이 복음 전하는 자를 핍박했던 완전히 변해가지고 가는 모든 현장에 복음을 이 복음을 전하는 제자를 세우는 일을 했어요. 그래서 빌립보 첫 성에 딱 들어갔는데 누구를 만나게 되었어요? 이제 루디아가 나오는 거예요. 루디아에게 어떤 말씀을 전했을까요? 아는 사람. 오. 누 뭐라고 얘기했을까? 응? 복음 전했어요. 루디아는 원래 주 믿는 사람이에요.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루디아의 집에 가가지고 이 복음을 루디아가 각인뿔이 체질 되도록 복음을 전했어요. 훈련시켰어요. 훈련. 정말로 이 바울이 이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고 세계복음화 이 그리스도가 전세계에 필요하다는 걸 알고 이것만이 나의 할 일이야 붙잡았던 바울이 가는 곳곳마다 237 치유 서밋의 제자들이 일어났어요. 특별히 루디아 이번 주에는 그리고 바울이 가는 곳마다 이 사람은 좀 어떤 것 같아요? 정신병! 왜 아픈 것 같아요? 귀신 들린 자들이 귀신이 떠나가고 또 뭐가? 감옥에 가니까 감옥의 가족들 간수장이 옥문이 열리는 사건 간수장의 가족들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주 예수를 믿으라 가는 곳마다 이런 만남의 축복 이걸 보고 전무후무한 응답이라고 해요. 지금 이 루디아는 결국에는 무슨 교회를 세웠어요? 빌립보 교회에 빌립보 지역에 복음이 전해진 이 교회를 세우는 응답까지 받았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친구들 바울이 가졌던 이 축복을 우리도 회복해야겠어요. 바울이 가졌던 바울 지금 뭐하는 것 같아요? 우리 친구들 뭐하는 것 같아요?
네. 세계 복음화의 축복을 누리려면 우리 친구들이 진짜 바울처럼 이 축복을 누려야 돼. 첫 번째, 정말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우리 친구들. 그리스도가 누구지요? 그리스도는 예수님이지. 그리스도가 무슨 일 하셨어요? 참왕. 참왕이 되셔서 사탄을 이길 권세를, 사탄을 이기셨어요. 그리고 참 선지자가 되셔서, 참 선지자가 되셔서 무슨 일 하셨어요? 하나님 만나는 길. 그리고 참 제사장이 되셔서 무슨 일 하셨지요? 죄와 저주에서 해방시켜 주셨어요. 이 그리스도를 아는 자에게 오늘 우리 찬양했지요. 기억해 너의 신분 권세.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어요. 우리가 예배 드릴 때는 나는 누구 자녀? 하나님 자녀 맞아. 그런데 막 현장에서 문제가 일어나면 하나님 자녀는 온데 간 데가 없어요. 그죠? 오늘도 우리는 내가 누구? 하나님 자녀. 그리스도를 아는 자는 누구 자녀? 하나님 자녀. 하나님 자녀는 나를 완전히 책임지시고 인도하시지요. 성령 인도. 뭐 하면 뭐 할 수 있어요? 기도 응답. 기도하면 하늘 보좌가 열리고 흑암이 결박되어지고 또 뭐 돼요? 전군 천사가 실제로 동원되어지고. 그죠? 또 나는 이 땅에 있지만 하늘나라 백성이에요. 나의 신분. 그래서 하늘 보좌의 축복을 누려라. 그죠? 이 힘만이 뭐 할 수 있어요? 세계복음화 할 수 있어요. 우리 친구들 기억해 너의 신분 관세. 기억해 성취대로냐. 우리가 바울처럼 진짜 세계복음화를 해야 돼요. 근데 바울은 정말로 자기 힘이 아니었어요. 누구의 힘으로? 하나님 주시는 힘을 누렸어요. 그게 말씀과 기도 외에는 그 힘을 누릴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바울이 중요한 전도 현장을 갈 때마다 루디아를 만나기 전에 뭐 했을까요? 기도했어요. 그게 바로 기도예요. 나의 신분과 권세를 누리는 거, 그게 기도예요, 우리 친구들. 그죠? 자, 우리가 이렇게 이 기도의 바울처럼 기도의 축복을 이렇게 하나님이 주신 힘을 누리는 기도를 다 하고 있으면 우리에게 힘이 생겨, 힘이. 어떤 힘이 생길까? 어? 무슨 힘? 오력이 생겨요. 영적인 비밀을 아는 힘이 딱 생겨요. 근데 영적인 힘은 언제만 생길까요? 맞아요. 말씀 볼 때. 또 뭐 할 때? 기도할 때. 또 찬양할 때. 예배 드릴 때 우리가 이 주일날 예배에 힘 얻고 가서 또 매일 아침에 렘넌트 타임을 누려라. 그죠? 아침에, 저녁에, 낮에 이 영적인 힘을 딱 누리고 있으면 어떤 축복이, 영적인 힘이 생기면은 뭐가 생겨요? 영력? 지력! 그렇지, 지력. 그 다음 지력이 딱 지력. 지력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현장을 살릴 수 있지. 그죠? 지식을 다스리는 힘을 하나님께서 딱 주셔요. 그죠? 자, 정말로 나의 업의 현장에서 하나님이 이 지력, 지혜를 주세요. 자, 그리고 그 다음에 무슨 힘 주실까요? 영력, 지력, 세계복음화할 체력, 건강. 자, 하나님이 주신,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성전인데 관리를 잘해야 돼요, 관리를. 그래서 마음, 먹을 것도 어떻게 해야 돼요? 골고루, 말만 골고루. 야채! 야채를 안 먹으면 변비가 생겨. 변비 걸린 친구들이 있더라고. 야채를 많이 먹어야 해. 고기도 먹고, 진짜 하나님 주신 거 골고루 먹을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돼. 그죠? 그리고 뭐 해야 돼요? 운동해야 돼, 운동. 턱, 우리 요즘에 있잖아요. 막, 요즘에, 전사님이 어제 병원 갔는데, 50견입니다. 자세가, 전사님 자세가 이래. 늘 이래가.
아, 허리 딱 펴고. 유목사님 맨날 허리 힘, 배에 힘 주고. 허리 딱 펴고, 어깨 펴고. 지금 컴퓨터, 막, 너, 이거 뭐, 휴대폰 맨날 전부 휴대폰이, 거북목, 전부 거북목. 세계 날아가기 전에, 목이 먼저 아파. 그래가지고, 50도 아닌데 50견이 오셨네요. 이런, 아우, 주여. 그래서, 진짜, 자세를 바르게, 앉아있을 때도, 자세를 바르게 해야 돼. 이따가 이러면. 대학생 오빠야, 언니들. 이러고. 가만 보면 전부 이래 앉아. 이래 앉아. 전부 이래 앉아. 조심해야 돼요. 생활 습관이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앞으로 우리는 세계복음을 해야 되는데, 자세도 바르게 앉아요. 그죠? 그렇게 해가지고, 진짜 우리 친구들이, 정말로 세계복음할 체력을 어릴 때부터 딱 준비해야 돼. 자, 그 다음에 영역, 지력, 체력? 경제력! 자, 경제력은 뭐에서 나올까요? 어? 헌금. 지난주에 전사님 얘기했죠? 헌금. 어렸을 때부터 이 헌금의 비밀을 아는 랩런트들이 정말로 경제를 다스리는 축복을 하나님께서 주실 수밖에 없어요. 예. 네, 우리 용돈 받으면 뭐예요? 11조 헌금해서 어렸을 때부터 준비해야 돼. 그죠? 만, 이거 처음 어릴 때부터 준비 안 해놓으면 어떻게 나중에 월급 받아가지고 11조 들려가. 아까 봐가 못 드리네. 아우, 내 건데, 이거. 아우, 내 건데. 진짜, 그죠? 11조. 또 그 다음에 뭐예요? 선교헌금. 정말 우리가 드린 이 헌금을 통해서 선교현장을 살려. 또 무슨 헌금 또 있지요? 어, 건축헌금. 건축. 이 지역의 문화. 교회를 살려야지, 그죠? 교회를 살려서 또 알루티시 헌금. RUTC 헌금을 해가지고 어떻게 해요? 우리 작년에 올해 받은 응답이 제일 큰 응답 뭐였지요? RUTC, 하나 RUTC. RUTC를 통해가지고 후대를 진짜 살려야 돼요. 그 다음에 역력, 지력, 체력 뭐예요? 경제력. 그 다음 뭐예요? 1년 만남의 축복. 하나님께서 만남의 축복을 주셔가지고 세계복음을 이루어 가셔요. 정말 따라함, 우리의 만남은 전무후무한 만남이에요. 아, 전사님 이걸 깨닫고 나니까 막 그 만남이 그리 반갑더라고. 성격이 무뚝뚝해가 표현을 잘 안 할 뿐이 그렇게 반갑더라고. 이게 바로 뭐예요? 영적 싸움이 유치부를 부르면 영적 싸움이 우리 친구들 바울이 무슨 힘을 가지고 세계복음화했다고요? 그리스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신분 건세 누려가지고 자신의 이 현장에서 오락의 축복이 임했다는 거예요. 우리 유치부 친구들도 어떻게 세계복음을 할 수 있어요? 내 힘으로 할 수 있을까요? 없어요.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뭐 해야 돼요? 복음에 깊이 뿌리 내리고 이 오력이 나의 것이 될 수 있을 만큼 성령 충만을 누리는 우리 유치부 친구들 되셔서 237 5천 농독 살리는 주인공들 되세요. 기도합니다. 기도선 두 손 모으고 두 눈 감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유치부 랩런트들 어렸을 때부터 237 나라 5천 종족 살릴 제자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오직 그리스도 정말 이 답을 내리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과 기도에서 나오는 보좌의 축복임을 알고 우리 유치부 친구들이 한 주간 말씀과 기도로 영적인 힘을 얻어서 오력이 회복되어지는 세계복음할 제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저 찬양합니다. 너희가 그 땅을 차지할 것이라 하시면 찬양하면서 네. 헌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복음에 현장 살리는 치유 전도자 오직 랩너트 운동에 방향 맞춘 교회
감사합니다. 기도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배에 축복 주시고 또 하나님께 귀한 헌금 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드린 11조 헌금을 통해서 교회를 살리게 하시고 선교 헌금을 통해 선교 현장의 재앙이 무너지고 237 나라 살릴 제자가 일어나게 하시고 건축 헌금을 통해 이 지역의 문화가 복음의 문화로 살아나게 하옵소서. RTC 헌금으로 시대와 후대를 살리며 감사 헌금으로 주일 헌금으로 드린 모든 손길을 축복하여 주셔서 237 나라를 살리며 렘넌트를 서밋으로 세우며 시대를 치유하는 빛의 경제의 응답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에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 자, 옆에 친구는 축복합니다. 하나님 주신 신분 건세 누림으로 237 어촌 정족 살리는 제자의 응답 누리자 승리하세요.